마이큐브 2003 온게임넷 스타리그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이 벌어지는 곳은 사상 최초로 서울 잠실벌에 위치한 잠실 야구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프로스포츠 심장부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마이큐브 2003 온게임넷 스타리그 결승전입니다. 강민 선수의 모습, 강민 선수 검은색 타임머신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스전 승률 면에서 다승 면에서 모두 최정상입니다. 강민! 아이오의 미래는 강민의 손안에. 예, 아이오는 스타크래프트 시나리오에 나오는 프로토스의 고향별이죠. 고향 행성. 네. 아니요, 박용욱이 이기면 박용욱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박용 선수 나오고 있습니다. 9승 7패. 아, 프로토스의 프로토스전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 차이 없어요. 네, 9승 7패 중에서 1패는 이제 적으로 프로토스한테 한번 진결해가지고 이제 풀톤의 풀톤은 9승 6패입니다. 네. 박용 선수는 멀리 부산에서 온 가족이 버스를 전세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악마를 상징하는 삼지창까지. 아, 그 넓으네요.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그 계시는 그 수건에 데빌포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저거 이제 단체로 주문한 모양이에요. 네, 1경기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강민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강민 선수의 진영은 신개마고원 11시입니다. 11시 강민 선수, 11시 강민이고요. 11시 강민, 그리고 EMS선은 강민 선수의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던 타임머신이겠습니까? 오늘 드디어 들어갔어요! 자, 11시 강민 선수에 이어서 박영욱 선수의 진영은 5시입니다. 5시 분홍색 박영욱, 보라색이에요. 자, 파란색 강민, 보라색 박용욱 선수입니다. 11시와 5시 멀어요. 네, 오늘 그 쓰여지고 있는 그 맵들 중에서 이제 지상 맵 가운데요, 신개마고원이나 기어틴, 노스텔지어 그 가운데에서 어떤 힘과 물량이 가장 중요한 맵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리버를 사용할 수 있는 셔틀을 통한 공략도 가능한, 예, 그런 전략적인 플레이도 나오는 맵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다가 만약의 경우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에서 전략이 나온다면, 물론 기어틴 같은 맵은 워낙에 좀 그 이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형태들이 이제 종종 나오곤 합니다만, 네. 개마고원 같은 경우는 로스템플에 가장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장 전형적이잖아요. 그래서 대각선일 경우에 그래도 전략적인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지금 마침 대각선이 나와서 위치상으로는 강민 선수가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또 11시를 또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아, 네. 최근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자, 게이트 하나씩 무난히 갑니다. 11시 강민 선수고요. 박예옥 선수 5시입니다. 마이크브 2003 오겜 네스타리그 결승전 지금 1차전 진행 중입니다. 이맵 신개마고원 주은 감독이 100% 잡겠다고 경기 전에 공언을 했거든요. 네. 네. 거기에다가 어떤 그 신개마고원에서 왜 박영욱 선수가 좀 더 강한 면을 보이느냐, 그리고 힘과 물량이 왜 중요하냐, 어떤 그 서로 간의 러쉬 거리를 따졌을 경우에 그렇게까지 멀다고 할 수 없는 맵인데다가, 네. 이 좁은 언덕 쪽에 입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스타일, 박영욱 선수가 좀 더 공격적이거든요. 물론이죠. 그런 어떤 다수의 드래곤으로 상대 강민 선수의 입구를 막았을 경우에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강민 선수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양 선수가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첫 프로브, 예, 첫 프로브가 상대 진영에 들어갔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도 상당히 유심히 지켜봐야 되거든요. 예, 네. 양 선수 경기를 6차례나 가지면서 그중에 약 3번, 4번 정도 매너파일런, 소위 말하는 매너파일런, 그리고 상대방 기지에 내 게스통을 짓는, 예, 어시밀레이터 러쉬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할 정도는 서로 프로브를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상대방 기지에서 괴롭히는 그 활동을 주로 해주거든요. 주로 또 박영욱 선수의 악마 프로브가 네. 예,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각선이 나왔고 대각선부터 정찰을 보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런 모습은 좀 안 나오고 있네요. 네, 박영욱 선수도 경기 전에 기회만 되면 뭐 게스러시고 메라파일러닝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다. 자,
자, 야, 지금 예, 지금 이거 박용욱 맞죠? 강민 선수 중에 예, 박용욱의 매너 파일런이 강민 선수 기지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클릭했을 때 붉은색 원이 박용욱 선수의 유닛 및 건물이거든요. 야, 그 매너 파일런을 1차적으로 한다면은 가장 함직한 곳에다가 강민 선수가 미리 자신의 파일런을 지어 나가지고 좀 방해를 했는데, 어, 예. 박용욱 선수의 진로까지 합세를 했죠. 자, 벌써 들었죠. 흔들게 들어가는 박용욱 선수 경기 초반. 와, 자, 예, 그 3차 챌린지리그 결승전에서. 어? 아. 그런데 강민 선수 가만히 있는 강민 선수 원클럽 원질러시 깊숙이 침투했어요. 그 초반부터 두 선수 간의 기싸움, 초반 원질러스로 어떤 그 흔들어뜨리기,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느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은 흔들리지 않고 상대편 흔들 수 있을지. 아, 하나 잡았어요. 프로바를 잡았고 프로바 잡았고요. 2킬이에요 2킬. 예, 그리고 강민 선수의 프로브는 예, 박용욱 선수가 일부러 질럿을 강민 선수의 프로브에 붙여서 프로브를 먼저 제거를 했네요. 네. 예. 자, 아직까지 박용욱 선수의 예. 질럿 살아 있습니다. 박용욱 선수 질럿은 이제 1킬인가요? 1킬이네요. 네, 1킬입니다. 아, 초반부터 상대편 야, 예, 일곱 쪽을 집중적으로 현재하고 있어요. 드래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예, 빨리 프로브를 잡든가 지금 이룰 수밖에 없어요. 아, 네, 하지만 뭐 제목도 어느 정도는 했고 예, 예. 병력은 이렇습니다. 두 개씩 가고 있습니다. 강민. 예, 그 뭐 박용욱 선수는 1킬을 그 프로브를 한 킬을 잡고 끝났고 강민 선수는 두 기를 잡았고 그런데 매너 파일런에 성공한 것은 박용욱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얼추 예, 뭐 맞는 것 같고 예. 약간이지만 박용욱 선수가 재미를 조금 더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병력들 나갔던 병력들 다시 원위치합니다. 보라색이 박용욱 선수거든요. 어? 근데 질러 하나 예. 들어가고 나 다시 내려오네요, 강민. 그리고 그 강민 선수의 프로브가 박용욱 선수의 기지 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이건 큽니다. 심리적으로 상대 체제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안심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예. 프로브가 살아있고 또 찔러주는 병력이 더 오고 있는 강민이에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박용욱 선수의 빌드를 보면 3게이트 드래곤. 이 기어팀 맵에서 강민 선수에게 패배했을 때 그 빌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때와는 뭔가 다르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떤 전략과 전술로 컨트롤러 네. 임하겠죠. 예. 이렇게 되면 그... 2게이트웨이 상황에서 예, 기술적인 걸 준비할 수도 있죠. 네, 예, 3게이트 가고 있고요. 지금은 네. 3차 챌린지 리그 결승에서 이 맵에서 그 박용욱 선수가 강민 선수한테 이겼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때 보면은 원질럿 원프루브가 들어가고 막 게스러시도 하고 예 상대방 예 프루브 이 잡고 이러면서 달달 볶고 막 진짜 이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에서 초반에 할 수 있는 오만 악행을 다 저질러가지고 예 강민 선수가 초반에 승기를 잃은 가운데 장기전까지 가서 결국 박용욱 선수가 이긴 경기였는데 지금은 강민 선수가 그런 기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도 원질러 넌프루브를 보내갖고 맞불을 네. 왔었고 그리고 소수나마 병력이 나오면 전진 배치를 시켜갖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통 하는 게 박용욱 선수의 플레이인데 지금은 강민 선수 역시 상당히 병력들을 전진 배치를 했죠. 물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싸움에서 1경기부터의 기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강민 선수의 기초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네, 네 박용욱 선수의 어떤 그 3게이트 어떤 병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보통 투 게이트웨이에서 어떤 그 테크트리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게이트웨이를 늘렸다는 것은 그렇죠, 예. 힘과 물량에서도 자신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하게 중앙 싸움에서 중원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자, 상대편 자리를 갖추고 아래쪽 박용욱 선수 올라가 보는데요. 박용욱 선수 올라가고 박민 선수 제대로 자리를 잡고 받아치고 있죠. 자, 저한테 경력을 빼고 있는 반대 뒤로 예. 박용욱 선수 뒤로 올라가고 있어요. 박용욱이 뒤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도 이 강민 선수가 노렸던 수가 바로 이 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가 차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민 선수의 드래곤들은 박용욱 선수의 질럿을 1.4했고 박용욱 선수 드래곤들은 그러고 있는 동안에 강민 선수의 드래곤 하나를 1.4했어요. 근데 질럿은 죽었고 강민 선수 드래곤 맞고 있던 드래곤은 드라이브로 뒤로 싹 빠져졌거든요. 예, 지금 기싸움이 중요한데 만약에 자신의 기지로 올라가게 되면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네. 지금 예, 1.4 당하는 드래곤들 살살 빼주기로 해갖고 강민 선수는 병력의 HP가 1, 2 이렇게 뭐 아슬아슬하게 남더라도 잃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5시 지역의 어떤 그 내려오는 길목 자체가 박용욱 선수에게는 조금 다소 유리하게 예, 작용을 합니다. 방어하기에. 예, 강민 선수는 어떤 병력 싸움에서 유리한 형태를 가고 있으니까 예, 지금 이제 로보틱스 올리면서 옵저버를 띄워서 상대방의 어떤 이 닥템플러 도발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미리미리 진짜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멀티 빨리 먹고 있고요. 네. 강민 선수가 프로토스전 할 때 이기는 기초적인 시나리오가 초반 힘 싸움에서 약간이라도 우세를 잡으면은 멀티를 먼저 먹는 예,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박용욱 선수의 가족들이 자리하고 있는 더가웃입니다. 일루 쪽 더가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용욱 선수는 일단 박용욱 선수가 그 물량에서 약간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보셨다시피 옵저버 터리도 이미 지어져 있고 로보틱스 서포트 벨도 지었고 이거는 여기서 리버를 박용욱 선수가 사용한다고 하면은 기습적으로 상대 본진을 공략하는 쪽보다는 힘싸움의 리버를 활용하는 이런 플레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그 한 번에 약간의 교전을 통해서 병력에 의해 강민 선수가 섰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이 강민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만약에 지금 앞마당 몰트를 준비하고 있는 강민 선수 지금 드래곤과 리버의 조합으로 박용욱 선수가 뚫느냐 말느냐가 어떤 그리고 승리의 중요한 교두보가 되죠. 지금 박용욱 선수가 그 이 셔틀에다가 드래곤을 태우는 모습이 나왔는데 리버가 타고 있고 거기에 드래곤이 탔다는 이야기고 저건 뭐냐면은 일꾼 타격 간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강민 선수의 본진으로 박용욱 선수 옵저버가 쓱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데뷔가 시원찮대. 푸르브가 저도 봤겠죠. 제 강민 선수 지금까지는 본진의 무방비 상태인데 자 지금 봤어요. 주력 뒤로 본진 쪽 무릎 병력 빼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강민 선수입니다. 강민 선수 본진 쪽 지키다가 밀어붙이거든요. 못 봤던 모양인데요. 드랍 시작됐어요. 첫 번째 1타 잡았습니다. 7킬 강민 선수를 상대 박용 선수가 3게이트로 갔기 때문에 리버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강민 선수는 본진 지키다가 밀어붙였거든요. 자 밀어붙인 박용 선수 한 번에서 와 저 리버가 진짜 엄청난 일을 하는데 저 리버가 웬일을 저렇게 자 그러면 다시 지금 박용욱 선수는 이 병력만 막아내면 이 경기 잡을 수 있습니다. 박용욱 선수 상대방 본진을 피해만 줬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을 여기서 막아야 돼요. 강민 선수 이런 진영에서 싸우는 거는 아무리 양적으로 좀 우세하다 그래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강민 선수 힘으로 자 본진 좀 자격은 남았구나. 이태균 상대편에게 두 배 세 배를 버티면서 공격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 너무 무라셔가지고 막 정신없어요. 강민 선수 지금 본진 쪽에 피해가 많았고 상대편에게 안 갚으면 거 그냥 성공적이지 못했거든요. 지금 멀티가 있는 강민 선수 프로브가 박용 선수보다도 훨씬 더 없어요. 지금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강민 선수가 셔틀을 받지 않습니까? 셔틀을 보고 드래곤도 뒤로 뺐어요. 뒤로 빼다가 다시 전진했단 말이죠. 강민 선수가 그건 뭐냐면은 3게이트였고 병력 상황에서 나하고 거의 팽팽했는데 셔틀이 지금 날아오는 건 리버가 아니라 투질럿 원드래곤 정도의 드랍으로 내 병력들을 뒤로 빼게 한 다음에 내 진출로를 갖다가 오히려 이 박용 선수가 장악하려고 그랬나 보다. 그래서 오히려 드래곤들을 전진 배치시키고 드라본 드래곤 질럿 정도는 본진에서 생산되는 병력을 대충 막을 수 있어 이랬는데 의외로 리버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방금 그 강민 선수의 승리를 기원하는 강민 선수의 그 가족분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는데요. 양 선수들의 대결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화끈하거든요. 일단은 풀어브 피해가 컸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으로서는 러쉬를 가기가 서로다 껄끄러운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더 박용 선수가 앞마당 멀티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비슷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강민 선수가 멀티 자체는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일꾼 손해를 조금 봤다 손 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충분히 회복은 됩니다. 자, 그 타이밍을 줄 것인지 박용 선수가 한번 전진하거든요. 이번엔 온리 드라곤입니다. 자, 온리 드라곤으로 한번 전진하고 상대편 자리 잡고 있으니까 병에 약간 뒤로 뺍니다. 그리고 셔틀! 박용 선수는 리버가 있다는 거죠. 힘을 집중시켜야죠. 리버 떨어졌고 리버 두 개! 리버 두 개! 세우고 싸우면서 결정적으로 리버가 뛰는 거는 리버가 하나인 것보다 약 3-4배 정도의 위력이에요. 코트롤만 잘해주고. 그럼요! 강민 선수가 위치를 잘 잡았는데 문제는 조금 더 밀리면 앞마당 위험해집니다. 조금 더 밀어붙입니다. 박용 선수 조금 더 위로 가야죠. 자, 지금 나왔을 때 뭔가 상대편 멀티가 제대로 돌아야 되는 뭔가 다 결정해야 됩니다. 박용 선수 그럼 자신의 멀티를 골라야 돼요. 두 선수 간의 승부는 앞마당을 파괴하는 선수가 이 경기 잡겠는데요. 언덕 뒤로 올라갑니다. 박용 선수. 강민 괴롭죠. 박용 선수 언덕 뒤를 주네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승기를 잡은 겁니다. 지금 공격하기도 쉽고 멀티 쪽의 공격도 쉽고 방어하기도 쉬운 언덕을 장악한 거죠. 상대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상대가 언덕 위쪽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언덕 아래쪽에서 올라가면 가려면 병력이 배는 돼야 된다고요.
상대가 그 언덕 위에 리버까지 가지고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자, 그러니까 아, 박영 선수의 앞마당도 예. 병력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앞마당을 지킬 그 파수꾼들이 없어요. 프로토스전에서 아, 예. 잘 나오기 힘든 엘리미네이션 예. 싸움을 지금 두 선수가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민 선수가 차라리 자신의 앞마당을 포기하고 상대방 앞마당에 렉서스에 타격 들어간 거는 거의 유일한 예.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강민 선수는 예. 자신의 풀업을 1도라도 넥서스만 파괴 안 되면 이 경기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박혁 선수 자신의 앞마당 날아갔고 앞마당에서 자원은 예. 못 캐기합니다만 넥서스는 살아있는 강민이 또 뒤에 아, 예. 박혁 선수 예. 1군 타격 다시 한번 들어가죠. 앞마당은 무력화됐기 때문에 자원 캘 수 있는 곳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박혁 강민 선수 다시 떨어지죠. 야 1타! 이거는 엄청나겠는데요. 1타 아, 불발 1타 들어옵니다. 자 정확히 보이죠. 아직도 치명킬 나왔거든요. 네, 이러는 가운데 박영 선수 앞마당 넥서스 파괴해야 돼요. 자 리버 도망갈 때다. 아 강민 선수의 프로브 지금 거의 다 몰살이에요. 예 앞마당 넥서스 어떻게 됐나요? 또 강민 선수요. 야 지금 예 지금 이 강민 선수는 예 마지막 최종 러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거 말고는 해법이 없어요. 지금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조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네. 아, 그런데 박영 선수 아, 예. 새로운 지원 부대가 도착하고 있다. 벌써 매매 중앙을 지났어요. 강민 선수 자 섣불리 공격하다가 샌드위치 될 수 있습니다. 야, 자 서로 샌드위치 예. 강민이 위쪽에 예. 오고 있거든요. 강민이 위쪽에 오고 있어요. 그 프로브 피해를 그렇게까지 받았는데도 강민 선수 병력 많아요. 자 샌드위치 안에 중간에 끼인 것이 강민 선수의 드래곤입니다. 피해야죠. 야, 그래도 그렇게 샌드위치를 당황한 상황에서 예 한쪽으로 예 병력을 아. 빼서 예. 와, 대리또 선수가 커졌죠. 진짜 완상이네요. 자, 오히려 박영욱이 뒷걸음질을 칩니다. 예, 강민. 저거는 강민 선수가 이제 진럽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의 싸움은 올리 드래곤만 보유하고 있는 쪽이 확실히 불리하거든요. 네, 아, 근데 그렇죠. 또 리버가 왔어요. 예, 리버하고 합류하기 위해서. 아, 네, 좀, 예, 그런 것도 한다. 있고요. 아, 힘싸움 대단한 리버. 오늘 박혁 선수의 예. 리버는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앞마당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거든요. 앞마당이 네. 파괴된 박혁 선수 심리적으로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혁 선수의 앞마당은 좀 여러 차례 깨졌거든요. 다시 건설하고 있는 중에 앞마당에서 자원을 거의 먹겠어요. 박혁 선수 야 진짜 예 강민 선수 프로브가 그렇게 많이 터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죠? 네 다시 예 그 진짜 조금 전에 또 두 선수의 교전에서 그 이 프로 이 박영욱 선수의 그 드래곤들이 양쪽에서 샌드위치를 했는데 네. 그 샌드위치에 빵 한쪽 빵을 싹 이렇게 스며들어갖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예 그러면서 내 드래곤 정렬도 시키면서 또 빠져나가면서 한쪽에 있는 박영욱 선수의 드래곤 공격까지 했어요. 네. 아, 그 강민 선수의 컨트롤도 죽였는데 예 병력에서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리하고 더 유리하게 싸움을 해야겠다고 나의 리버와 합류하기 위해서 빼는 박영욱 선수의 그 악마 프로토스 예. 네. 아 이런 것도 참 정말 재밌네요. 자, 박혁 선수 본진 자원이 거의 다 떨어졌을 거기 때문에 이제 앞마당 돌려야 됩니다. 앞마당을 네. 돌리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쉽게 못 나가요. 지금 박혁 선수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 서로 간의 본진에 지어져 있는 게이트웨이 숫자를 보더라도 어떤 물량을 추가하는 면에서 강민 선수가 좀 앞서고 있거든요. 네. 자 강민 선수 다시 박영 선수의 앞마당 근처에 진을 치면서 압박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프로브도 지금 뭐 앞마당 좀 많이 회복을 했죠. 네, 앞마당은 거의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언덕 뒤까지. 야, 진짜 예, 그런 예, 엄청난 그 이 대접전. 예, 그 병력 대 병력의 진짜 엄청난 싸움도 뭐 몇 차례나 나왔고. 예, 그리고 이 리버를 통한 스트라이크도 그냥 엄청난 네. 대성공으로 몇 차례 나왔고 이랬는데도 또 그런 와중에 서로 균형을 맞춰가지고 장기전 들어가는 거세요. 네, 진짜 라이벌이네요. 두 명. 아, 강민 선수 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넥서스를 지켜내면서 금방 회복하거든요. 그리고 언덕 뒤쪽 가져가 박영욱 선수도 약간 느렸습니다만은 자신의 앞마당 뒤쪽에 넥서스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아 정찰병 제거합니다. 아 잠시 소강 상태. 자 숨 가쁜 공방전 이후에 이제 양 선수들 발전과 성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어쨌거나 네. 아무리 그 넥서스가 한 개서 더 있다 그래도 일꾼 피해를 거진 뭐 합치면 뭐 두 부대 정도는 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 아무리 넥서스는 날아갔어도 일꾼 수는 박영 선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박영 선수가 꽤나 유리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었는데 참 그 예, 강민 선수의 그 묘한 그 운영의 묘랄까요? 그게 결승전이죠. 네. 결승전이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예, 박영 선수 진출 준비하나요?
어쨌든 두 선수는 중앙 힘싸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의 네. 그 중앙 힘싸움은 정말 한방 싸움이기 때문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이죠. 네, 강민 선수는 질럿과 드라군 조합이고 박혁 선수는 드라군의 리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두 선수 모두 지금 예, 업그레이드는 뭐 신경을 쓸 수가 없죠. 네. 막 특히나 강민 선수 보세요. 막 리버가 와서 자기 본진에서 막 회방 놓고 그러는데도 캐논 하나 안 짓습니다. 예, 포지 짓는 자원도 아까운 거예요. 지금 업그레이드에 싸워야죠. 들어가는 자원은 예,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지금 강민 선수의 질럿의 보유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강민 선수 뭔가 예. 시설하는 듯한 느낌. 어? 테프로 타이크 다 탔어요. 오히려 그 자원의 여유가 프로 피해를 받았음에도 강민 선수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네, 아 초조한 듯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동양 팀의 벤치 모습이거든요. 예, 지금 원래 그 예, 리버죠. 질럿, 예, 질럿을 많이 추가하게 되면은 질럿 드래곤의 비중을 맞춰주면은 온리 드래곤한테는 훨씬 세고 정말 싸움이 되는데, 네. 그건 상대가 리버를 보유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리버가 또 드래곤 킬러라기보다는 질럿 킬러입니다. 네. 아, 강민 선수의 자, 강민 선수, 멀티인데요. 자, 강민 선수의 중앙 뒤쪽 리버 한 번, 리버 한 번, 리버 한 번 잡아주죠. 오케이. 자, 이렇게 견제만, 견제를 끊임없이 하면서 뭔가 좀 상대를 주도권을 잡아가야 되는데 다시 뒤로 빠집니다. 또 태우고, 예. 네. 살리네요. 살렸죠. 질럿은 그냥 버린 거예요. 예, 예. 그 프로브, 프로브 5킬에, 예, 프로브를 다섯 기 잡고, 드래곤을 네. 두 기를 잡았는데 내준 것은 질럿 하나. 네. 지금 박영호 선수의 예. 의도는 어차피 앞마당까지만 했을 때는 자신의 피해가 더 컸지만은 엉덩이 멀티를 똑같이 가져간 시점에서 오늘은 프로 피해를 많이 주는 거죠. 자, 앞마당 여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일찍 뺐어요. 자, 일찍 뺐기 때문에 쫓아가서 그러면 뒤로 다시 오죠. 자, 앞마당 엉덩이다. 대단 될 것 같은데 하지만은 잘 싸웠어도 피해를 그래도 줄였습니다. 야, 예, 강민 선수가 예, 프로복기 빼고 예, 앞마당 미네랄 찍었다가 언덕 게이트웨이를 찍었, 언덕 미네랄 멀티를 찍었다가 이런 걸 굉장히 잘해줬고요. 근데 강민 선수 들어오네요. 강민 질러 앞쪽에 들어오는데 진짜 들어옵니다, 강민. 야, 예, 강민 선수가 들어가 본 거는 박영욱 선수가 리버를 소모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박영욱 선수가 리버가 없고 거의 올리 드래곤의 다크 템플러 정도만 있는 상태라면은 질럿 드래곤 조합으로 밀어가지고 예, 큰 싸움을 한번.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딱 가보니까 언덕에 리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앞마당 멀티까지만 하더라도 그 강민 선수 많이 좀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언덕의 멀티를 동시 거의 비슷한 시점에 가져가고 예, 지금 방금 리버의 공격으로 인해서 박영욱 선수도 할만하게 됐습니다. 양 선수 모두 캐논이 없었거든요. 자, 다템. 자, 다템 들어가죠. 이제 포지 짓고 있습니다. 이제 포지. 자, 이렇게. 왜 빼죠? 예, 예. 오늘은 악마의 프로브가 아니라 악마의 리버의 악마의 다크 템플러네요. 네, 상대편. 자, 본진점. 상대편의 전력을 장기적으로 약화시키면서 일꾼에 대한 테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영욱 선수. 네, 평소에는 발빠른 강민 선수의 체제 변화를 오늘은 박영욱 선수가 제대로 보여주네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병력들을 이끌고 머리칠 수밖에 없을 강민 선수의 폭투성이 얇아졌습니다. 네, 점점 더 박영욱 선수의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앞마당 뒤쪽. 차가 못 돌리는데요. 이 프로브들은 앞마당에서 다크 템플러가 칼질하고 있으니까 일이 도망온 건데 네. 여기도 있었던 거예요. 와보니까 자, 옵저버를 동반해서 드라곤 도망가라. 걸어만 달려라. 도망갑니다만 야, 역시 도망가는 사람이 빨라요. 야, 잘 도망가네요. 예,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군장감. 아, 그리고 이따 또 가요. 또 가요. 셔틀 또 갑니다. 셔틀. 야, 네, 진짜 괴롭네요. 뭐 강민 너무 괴롭네요. 진짜 하이템플러의 사이닉스톰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번에 진짜 박혁 선수를 다양한 유닛의 조합이거든요. 프로브 상태. 프로브 없어요. 없는 게 더 겁나는 겁니다. 다시 앞마당. 아, 이거는 리버 한 번에 퍼. 와, 근데 강민 그래. 그 역할을 뽑았죠. 지금이다. 이미는 자원을 다운줄을 거의 느꼈다. 지금 밀어붙이자. 지금 강민 선수는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네, 강민 밀어붙여야 돼요. 막히는 분위기. 자, 강민 선수 병력을 뽑아야 되고 강민 밀어야 됩니다. 강민 지금 밀지 않으면 또 기회가 없어요. 강민 밀어야 돼요. 이거는 박영호 선수가 재미는 많이 봤는데 경기는 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와, 강민 선수. 예, 지금 사이언스 스톰을 쓴 건 강민 선수가 쓴 거죠. 오히려. 그런데 강민 뒤로 병력 뺍니다. 강민의 지금은 예, 그 정확한 상황까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예, 사이언스 스톰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민 선수의 옵저버가 파괴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용욱 선수의 다크 템플러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뺀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방금 전 공격은 강민 선수의 정말 마지막 수였는데 예, 그 공격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승부가 아 급속도로 박용욱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포틴자고 예. 다 떨어졌는데 예. 앞마당 저렇죠. 앞마당 뒤쪽도 별 볼 일 없어요. 아 박용욱 다크 아콘 예 저거는 여유입니다. 지금 예. 박용욱 선수 이제는 그 다크 템플러의 활용도는 많이 낮아졌거든요. 상대방이 옵저버를 많이 데리고 있게 뻔하니까 네. 그런데 강민 선수가 하이 템플러를 데리고 와서 사이닉 스톤 막 쓰지 않습니까? 그 템플러들을 피드백으로 잡아먹겠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자 오죠. 자 오는데 강민 선수의 공격 병력의 위력이 예전같이 싸고 위형이 위풍당당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강민 선수 뭔가 밀어붙이기 위해서 질러 앞세운 질러 네. 숫자도 그렇게 많잖아요. 지금 이미 큰 피해를 받은 강민 선수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피드백 예, 예, 화면 좌상단에 나왔죠. 피드백으로 그 하이 템플러가 좀 죽었어요. 네. 다시 해. 뒤쪽부터 밀어붙이겠습니다. 다크 템플러 함께 질러서 상대편의 대학으로 공격하고 있는 박용욱 선수. 강민은 이게 이경이 잡겠는데 강민은 이게 전체산이에요. 전체산. 예, 강민 선수 정말 잘 싸웠는데 첫 경기는 아무래도 박용욱 선수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프론터스텐 프론터스턴이 재미없을 거라겠습니까? 예, 그 박용욱 선수 악몽이 뭔지를 보여주네. 악몽이. 네. 자 마이크 아. 다카카 하나 잡은 것일 뿐. 자, 남은 병력이 별로 없는데 강민 선수 소비로 붙입니까? 박용욱 선수. 네, 전... 예. 네, 근데 강민 선수 그래도 버티네요. 야, 진짜 박용욱 선수도 나름대로 좀 기가 찬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괴롭혔는데. 네, 마이크 배천사 먹겠네. 스타리가 결승전. 아, 숨가쁜 대결. 저 지긋지긋한 강민 입장에서 지긋지긋한 셔틀. 스타크래프트에서 셔틀 빼고 오죠. 자, 이렇게 추정할 만큼 강민 선수에게 타격. 본진의 잡을 네, 유닛이 없어요. 그 박용욱 선수를 무한하게 만드는 네. 장면인데 이미 본진에 이제 프로브가 없고 예 멀티 쪽을 가야죠. 네. 잡을 리버 아 언덕 뒤쪽도 이렇게 별걸 이렇습니다. 아주 밀고 갑니다. 드디어 예. 예, 이 병력을 막기는 힘들겠네요. 박용욱 선수가 셔틀로 가보니까 프로브 없고요. 확인, 확신을 한 거죠, 이제. 네, 리버가 정찰병이었어요. 리버가 들어갑니다. 질러 납세우고 상대편도 기껏 해보자. 악한 정도 하이템플러 두 개. 예, 저, 다크아크 납세우고. 저 하이템플러들은 그렇죠. 빨리빨리 마다를 써야 됩니다. 네. 아, 예. 또 피드백, 피드백 두 방으로. 예, 템플러 한 기는 잡혔고요. 그렇습니다. 예, 한 기는. 지질! 지질! 동양오리가 좋은 것도 100% 신개마고원에서 승리를 장담합니다. 라고 말했던 좋은 것도 약속을 지켰어요. 박용욱 야 지금은 예 강민 선수가 오히려 그래 물량으로 안 될 줄 알고 네. 그래 물량으로 해보자 했는데 오히려 박용욱 선수가 전략으로 나온 야 그런 느낌이었죠. 상대편의 뒷공간에 확실히 떨어지는 유닛 드랍. 결국은 박용욱 선수가 마이크 벨트사 먹겠는데 스타링 결승전 1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게임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갑니다.